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은 글러브 사용 요령, 그 다음에 포구하는 것, 송구하는 것. 그래서 포구하는 것은 공을 받는 것, 송구하는 것은 공을 던지는 게 되겠습니다. 글러브를 낄 때는 두 번째 손가락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자연스럽게 끼워주고, 손을 넣으면 홈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홈에 맞춰가지고 손가락을 끼워줍니다. 이때 너무 세게 안 끼면 공을 잡기가 힘드니까 이 안쪽까지 잘 밀어서 넣어주고, 그 다음에 공을 잡을 때는 이 동작별로 자세가 있는데, 정면으로 오는 거는 자, 이렇게 잡아주고, 옆으로 오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뜬 공은 자 이런 식으로. 근데 이 자세를 안 잡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던가 하면은 공 잡기가 매우 힘들겠죠. 마찬가지로 땅볼로 오는 거는 이렇게 잡아줍니다. 이렇게. 그래서 공이 들어오면 나머지 손으로 덮어준다. 그리고 1루나 또는 2, 3루에 던져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자 옆으로 오는 거는 이렇게 잡아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던지는 거는 이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하는데 간혹 모든 손가락을 이용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세 개를 이용해서 잡아서 던져주면 되고, 손목을 꼭 이용을 해줍니다. 던질 때는 상대방이 받기 좋게 가슴 높이로 던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, 멀리 던져야 되는 특히 외야수 같은 경우는 발을 내딛으면서 체중이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몸통, 어깨, 팔꿈치, 손목까지 크게 뒤에서 앞으로 하면서 크게 던져줘야 공이 멀리 나가고, 가끔 급한 경우에는 이 언더로 루에 있는 수비수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여기 자에서 가슴 높이로 해서 잡아줘야 돼요.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에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, 자 던져주세요. 자, 가슴 높이에서 자 하면서 가슴 높이로 딱 던져줘야 됩니다. 자, 멀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자, 멀리 하는 거 발 내딛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던져주는 사람도 잘 잡을 수 있게 가슴 높이로 던져주고, 받는 사람은 특히 공이 딱 들어왔을 때 뭉툭한 느낌이 들면 꼭 이렇게 닫아줘야 된다. 공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. 자 이상입니다.